일주일간 진행됐던 웨비나 시리즈의 마지막 날,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세션 지금 진행할 텐데, 저희 하이파 대학교에서 울판 과정, 하셨던 저희 김주규 선생님 모시고 저희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김주규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제가 화면을 우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하이파, 어학 코스, 발표를 맡은 김주리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2018년 8월 한달 동안 하이파 대학에서 울판 과정을 수학했고요. 레벨은 제일 초보 단계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제가 사용했던 교과서와 처음에 배웠던 알파벳 그런 문제집을 잠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선 키부츠 발란티어 경험이 저한테 컸어요. 그게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한 첫 번째였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서 몇 달을 지내면서 좀더 현지인들과 소통도 하고 싶고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좀더 개선되는데 저도 조금 뭘할수 없을까? 그러기에는 우선 히브리어를 배워야겠다 해서 더 히브리어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스라엘에서 하이파 대학에서 공부한 게 저한테는 이제 좀 뻔해 보이지만 세 가지로 말을 하자면 첫 번째는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정말 작은 나라인데 정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또 이주를 하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와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지만 그 안에 전 세계가 다 있는 그런 다양한 나라여서 정말 국제적인 경험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두 번째는 교훈이라고 썼는데 그것은 제가 그 어학을 한달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한 달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했는데 정말 많이 배우고 실력을 더 늘어갈 수 있어서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더 하겠지만 그래서 정말 여름방학을 그냥 보통 흘려보냈는데 울판을 통해서 한달 안에 많은 공부를 하게 돼서 그것이 하나의 교훈이 됐어요. 한달 동안 이렇게 많은 것을 할수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동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뭐 민주주의 나라고 안전하고 그렇다고 해도 중동 자체가 아무래도 낯설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고 외국인들과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좀다 도전이죠. 그래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체험 이런 걸 봐서 네, 도전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갔던 그 하이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사진은 제가 찍은 파노라마 사진인데 제일 유명한 하이파에서 제일 유명한 바하이 정원이라는 곳맨 꼭대기 올라가시면 이렇게 지중해와 도시 전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네, 이렇게 멋진 전경을 보실 수 있고 하이파는 지도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북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기도 한데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바다를 가시기도 쉽고 또 벤구리온 공항에서는 제가 공항에 내려서 하이파 대학 갔을 때약 기차 타고 또 대학교까지 마을버스 타고 해서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교통도 괜찮고요. 또 지중해가 있고 대학교는 갈멜산 카르멜산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그 카르멜산에 위치해 있어서 정말 높은 곳에 있죠. 그래서 그 학교 에서도 밑에 도시를 쫙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하이파가 여름 기온에는 한 25도 정도였는데 제가 갔을 때 여름이니까 더운데 사실 한국보다 더 시원했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또 바다에 있어서 그런지 바람도 시원하게 많이 불었고
해서 오히려 한국보다 더 쾌적하게 지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이파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하이파 대학교가 있고 제가 울판을 공부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MIT라고 불리는 네,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이파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우선 이 사진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파 대학이 산에 위치해 있어서 하이파 대학에서 그냥 사진을 찍으면 이런 풍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네, 항상 장관을 보곤 했는데 하이파에는 저는 감사하게도 정부 장학금에 뽑혀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시게 되면 그 울판 과정 등록금 그게 한 2,000불 상당하거든요. 그거랑 이스라엘에서 체류하면서 드는 보험료 지원과 또 2인 기숙사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2인 기숙사 배정과 또 소정의 생활비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생활비 지원도 받고요. 지원하시기 위해서는 대사관에 나와 있는 지원서 양식, 거기엔 이제 왜 가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적으시고 추천서 2부 필요하시고 또 영문으로 된 건강검진서 외 등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에서 1월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네, 근데 이스라엘 대사관 홈페이지를 종종 참조하시면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울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본론만 말씀드리면 매우 만족했어요. 하이파 대학교에서 그 울판 과정이 그 행정적인 과정에 있어서도 국제학생처가 매우 처리를 항상 잘 해주셨고 선생님도 저는 매우 만족했고 그런 환경이나 뭐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 뭐 그런저런 거다 만족을 했어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이스라엘 하면 다 예루살렘이니까 그러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너무 만족해서 다음에도 하이파를 아예 가서 1년을 살면서 제가 이제 수업을 받았던 선생님 밑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만족을 했고 이번 여름에도 사실 제가 온라인으로 울판 과정을 한달 들었는데 또 같은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것 또한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파 대학교 울판 과정이 뭐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추천드리고 네 다시 할 마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수업 자체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면 주 5일 수업을 보통 했는데요.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주 5일을 했고 8시 반에서 1시 정도까지 했는데 이게 요일마다 살짝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8시 반에서 2시까지 했고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1시까지, 그리고 금요일은 격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요일에도 수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다 보니까 12시까지 조금 일찍 하고 수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인텐시브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8시 반에서 1시까지 쫙 쉬는 시간 없이 하진 않고요. 한두 번의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번할 때마다 30분 휴식해서 그 사이에 뭐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물을 마신다던가 밖에 나간다던가 이렇게 네, 자유롭게 쉬는 시간이 있었고 중간 기말 시험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주 보통 과정이니까 한 일주일 반 내지는 2주일 그 사이에 중간 시험 한번 보고 또 마지막 날그 전날 기말 시험을 보고 마지막 날에는 다 같이 이제 뭐 굿바이 파티 이런 거를 하고 헤어졌고요. 또 기말 시험 보기 전에는 반에 한 10명 내외였는데 그다 같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자유 주제로 한 5분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네, 발표를 했고요. 사진에
나와 계신 분이 제 선생님이셨고, 또 칠판에 보시다시피 그 히브리어를 저희는 배울 때 인쇄체로 배우지 않고 필기체로만 배웠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손으로 쓸 때는 필기체를 쓰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필기체로 가르쳐 주셨는데, 처음에는 저는 인쇄체, 그래도 히브리어 하면 인쇄체에 익숙해서 할수 있을까 했는데, 필기체가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쓰기도 더 쉽고, 네, 그래서 너무 글씨체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울판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보시는 이 노란색 책이 교과서였고요. 이 정도 두꺼운데, 저희는 이 중에서 반 조금 못되게 나갔어요, 진도를. 그래서 맨 위에 사진이 이제 8과거든요. 저희가 8과까지 나갔는데, 제가 완전 기초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 기초 수업을 들었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4주 뒤에 끝나는 레벨이 한이 책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길이의 텍스트를 읽고 질문에 답을 하고 그러는 시기였고요. 하이파 대학 울판 과정이 일단 매우 만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교수법이 저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각 단원에 나갈 때마다 새로운 문법이 등장하는데, 그 문법이 일단 몸에 익도록 그걸 계속 응용을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정문, 긍정문을 배운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딱 봐서는 알지만 그것을 활용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운데, 우리가 그것을 회화를 할때 진짜 활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문법과 단원을 일단 암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교재 나와 있는 질문들, 문제들 가지고 서로 상대방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봐라,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텍스트를 써와라, 이런 식으로 하셔서, 네, 회화 실력도 한달 뒤에는 기초 정도는 할수 있게 됐고요. 또 저는 좋았던 게, 다른 선생님들은 사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설명을 안 하시고 히브리어로 하셨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영미권 학생들이 아니니까 영어가 다 모국어가 아닌데 그 학생들을 다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시면서, 물론 영어로 질문하면 대답도 해주시지만 히브리어로 하시면서 또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칠판에 써가시면서 하셔서, 저는 그 점이 상당히 또 마음에 들었고요. 또매 시간마다 과제가 적진 않았어요, 양이. 그래서 인텐시브다 보니까 교재에 있는 각 단원마다 진도를 나갔는데, 한 단원을 끝내면 거기에 할당된 그런 과제를 풀어야 했고, 그것이 사실 또 히브리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문제를 풀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교수법은 저한테 정말 마음에 들었고,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일단 듣기 평가는 없었고요, 초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시험이 한 5페이지 가량 시험지가 그 정도 됐는데, 뭐첫 번째에서는 텍스트를 하나 질문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뭐 답하는 식으로, 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질문에 답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고, 또 문법, 새로운 문법을 응용하기 위해서 빈칸 채우기, 뭐 단어 채우기 이런 문제였고요. 맨 마지막에는 자유주제 혹은 몇 가지 주제 주시면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자유롭게 작성하기, 에세이 쓰기, 네, 그런 거였습니다. 또 비록 초보였지만 어쨌든 기말 시험 때쯤 되면은 A4용지 한장 분량의 텍스트를 제가 이렇게 쓰는 걸 보고서 굉장히 성취감이 컸어요. 그래서 한 달만 했는데도 그래도 이 정도라도 쓸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이 굉장히, 네, 컸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또 있었는데, 기말 시험 하기 전에 돌아가면서 하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는 정말 그냥 자유로워서요. 뭐다 초보끼리 뭐 잘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했습니다. 저는 서울 구경 식으로 해서 서울의 그런 명소들 소개하는 거로 했는데, 또 동양 친구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들 흥미로웠고, 또 같이 공부했던 같은 반에서 있었던 다른 한국 친구분은 또 한글, 뭐 한복 이런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했는데, 네, 많이 흥미로워하셨고, 또 아무래도 각자 서로 자기 나라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많이 흥미로웠고 신기했어요. 왜냐면 국적도 일단 다양했고 또 저희 반은 연령대도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20대들도 있었지만 30대, 40대 뭐 가정이랑 같이 1년 단위로 오신 분도 계셨고 뭐 어떤 분은 런던에서 사시는 영국 유대인 할머니가 히브리어 배우러 오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같은 또래만 있는 것보다 다양한 연령대가 또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울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울판 수업 끝난 뒤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사진이 기숙사 건물들이에요. 한 1, 2층 정도로 돼 있어서 상당히 낮은데, 그 그림자 진 쪽에 나무들 보이시죠? 그쪽으로 쭉 가면은 제가 수업 들었던 건물이 나옵니다. 근데 수업 들은 건물을 제가 사진을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자동적으로 인실에 배치가 됐는데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이틀 만에 바꿨어요, 1인실로. 왜냐면 도착한 그날부터 그 수많은 바퀴벌레님들이 바닥에 있어가지고 좀 결벽증이 있거든요. 근데 결벽증 없어도 일단 벌레가 나오니까 너무 제가 기겁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행정실에 말을 해서 당장 바꿔달라. 그래서 1인실로 변경을 했고 그거는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간혹 1인실에도 그런 벌레가 나오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는 저는 다행히 없었고 그런 위생은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예상은 하고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학교 주변에 그새 아파트들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학교를 가려면 좀 거리도 되고 임대료도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다 보니까 1인실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1인실 기숙사를 좀더 추천드리고요. 거기서는 결과적으로는 괜찮았어요. 공동 부엌이 있었고 또 방은 각자 화장실 각자였는데 저 포함해서 총 3명이었고 나머지 2명 학생은 이스라엘 현지인 학생이었는데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다 자기 고향에 가서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편하게 부엌도 쓰고 잘 네,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생을 정말 고려하시는 분들은 2인실보다는 1인실이 조금 더 깨끗하지 않나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일단 물가가 비싸요. 식대가 이스라엘에서는 비싸서 또 질도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 항상 좀 피부에 트러블이 더 나고 좀더 체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먹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음식 질은 사실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는 시내에 나가서 슈퍼에서 장을 보거나 혹은 기숙사 촌에 조그만한 슈퍼가 있어서 거기서 뭐 필요한 것들은 간간이 해결하는 그런 식이었고 그래서 주로 피타빵을 많이 먹었고 안 그러면 그냥 뭐 쌀이랑 채소 같은 거 사기 쉬우니까 그거 사서 볶음밥을 해 먹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종종 학교 식당을 이용했는데 보통 뭐 연어에 그런 쌀에 채소 볶은 거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꽤 비싸요. 그게 한 2만 원? 그래서 매일 먹을 수는 없죠. 당연히 학생 입장에서. 하지만 종종 그냥 먹었고 맛은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밑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은 학교에 있는 카페였는데 근데 이 카페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네, 정말 맛있어서 제가 휴식 때도 종종 가고 했는데 한 6, 7천 원 정도 이렇게 세트로 드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음식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만큼은 그렇게 좋은 음식 또는 맛있는 음식, 저렴한 음식을 찾기는 아무래도 네, 그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식비는 비쌌는데 대중교통비는 이스라엘이 싼 편이에요. 저 이스라엘은 거의 버스로 전국을 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이용을 했고 대중교통비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하이파에서 예루살렘 가는 버스편이라던가 뭐 갈릴리 나사렛 쪽 가는 버스, 뭐 남부로 가는 그런 버스편도 다잘돼 있어서 네, 한 번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나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이파에서 수학한 기간이 이스라엘에 처음 간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행을 막 다니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과제, 숙제 내주신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점심 먹고 숙제하면 벌써 저녁이 돼서, 그때는 나갈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과제를 뭐 끝냈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나가고 싶은 날에는 시내에 잠깐 버스를 타고 나가거나 아니면 지중해 그 바다가 바로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또 쉬러 바다에 버스를 타고 많이 갔기도 했습니다. 저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제가 다른 친구 사진 찍어주고 있는 장면인데 갈멜산이에요. 학교가 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갈멜산 가기는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뭐 등산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책하기 좋고 걷기 좋고 네, 공기 좋고 그래서 갈멜산도 종종 갔었습니다. 또 수업이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2박 3일 이렇게 여행이 쉽지는 않아서 당일치기 여행을 많이 가야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때 주의하셔야 될게 토요일이 사실 온전히 쉴수 있는 유일한 날인데 그때 샤밧 안식일 때문에 버스가 빨리 끊겨서 여행을 가시려면 그 전날 금요일 수업 끝나고 가시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학생은 하루 정도 수업을 빼고 주말을 다 할애해서 2박 3일 정도로 그 이스라엘 최남단인 에일랏을 경유해서 요르단 페트라까지 다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 말고 국제 학생처 주간 행사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필드 트립 이렇게 금요일 정도에 한 번은 예루살렘 갔고 한 번은 아코 그 십자군 유적이 남아 있는 도시 거기도 한번 갔었고 또 처음에 오자마자 하는 게 웰컴 이벤트로 크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샤밧 디너 크게 주최를 하셔서 같이 저녁 먹고 뭐 때때로 문화 행사 같이 요리 같이 요리하기 뭐 같이 영화 보기 같이 토론하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그냥 마음만 먹으시면 이런 데다 참가하실 수 있고 또 심심하지 않게 네, 오후를 저녁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렇게 해서 울판을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오후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추천을 조금 드리자면, 일단 음식 중에서는 팔라펠 보시다시피 이것도 뭐꼭 드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스라엘 브런치를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샥슈카라고 하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요리인데요. 토마토 소스에 뭐 두부나 계란 이런 거 해서 빵에 찍어 먹는 건데, 네, 이렇게 좀 여유롭게 한번 브런치를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또 하이파가 바다에 있다 보니까 지중해, 이스라엘에서 보는 지중해는 어떤지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바닷가에 가셔서 수업 끝나시고, 휴식하시는 것도 굉장히 힐링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행지를 조금 추천드린다면 당연히 예루살렘 한 번쯤 가보셔야 하고 하이파가 북부 도시다 보니까 남단 쪽으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도
좀 남쪽으로 조금 가시고자 하시면 유대 광야, 이게 예루살렘에서도 가까운데요. 사해와 엔게디 국립공원이 있는 그 유대 광야 지역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첫 번째 갔던 여행지가 이 엔게디였는데 이런 풍경을 처음 보고서 너무너무 감탄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파가 북부 도시다 보니까 북부 쪽에는 남부에는 사막 광야라면 북부는 좀 녹지대가 많고 나무가 많고 뭐 물도 풍부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북부 쪽에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골란고원, 시리아 접경인 골란고원도 한번 가보시고 또 갈릴리 쪽에 버스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 가보셔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도 한번 보시고 거기서 음식도 드시고 그러면은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 하이파에서 한달 올판 공부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달 동안 뭘 그렇게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마디도 못 했는데 한달 뒤에는 그래도 슈퍼에 가서 이거 얼마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카페에 가서 이거 마시고 싶다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은 그 대학교 내에서 어떤 분이 길을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가 마침 뭐길 알려주기 왼쪽, 오른쪽, 직진 이런 거 배운 뒤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길을 이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했던 그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 해야 할수 있어서 저는 정말 아, 한 달이 이렇게 다, 바뀔 수가 있구나 그런 것을 체험을 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 또 가셔서도 찾는 만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고 또 다양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서 정작 사실 유대인 친구를 만들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으니까 국제 학생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데.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제 학생들이랑 얼마든지 또 이런 문화 행사를 통해서 친해질 수 있고, 또 유대인들과 친해지고 싶다 하시면, 국제 학생처, 이 담당자분들이 이스라엘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좀 친해지신다는 게 이제 자주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더 다음에도 계속 언어 배울 수 있는 그런 정보도 보내주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스라엘 현지인과 내가 회화하고 싶다 하시면 뭐 그런 현지인 한 명을 붙여 주실 수도 있고 연결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현지인과 또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셔서 최대한 많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는 저희가 기말 시험 본 다음 날그 굿바이 파티를 소소하게 열었는데, 피타빵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것도 먹고 이렇게 같이 뭐 수고했다 그렇게 파티도 열고 굉장히 좋은 재밌는 그런 추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인도 마음만 먹으면 그래도 사귈 수 있고 또 국제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고 조그만 나라지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가셔서 정말 많은 추억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받으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30분 정확히 맞추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청중분들 중에 그 질문 있으신 분들, 손들기 버튼 이용해서 손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말하기를 허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Q&A 그 게시판 하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원하시는 질문을 써주시면 제가 읽어 드리거나 아니면 김준생 교수님 직접 읽으셔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질문이 바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기다리는 동안 예, 몇 가지 여쭤볼게요. 대신해서 혹시 왜 히브리어를 배우기로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우선 성경을 히브리어로 배우고 싶은 게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래서 성서 히브리어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현대 히브리어보다 훨씬 더 어렵고 문법이 어려워서 포기를 바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또 주된 목적이 이제 키부츠를 갔기 때문에 거기서 현지인들과 좀 소통을 하고 싶다, 유대인들과 말을 하고 싶다, 그 목적이 커서 그래서 히브리어를 더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키부츠를 선택을 한 것도 좀 장기간 살면서 유대인들의 삶을 알고 싶다 하는 이유였거든요. 처음에는 단기 성지 순례로 가려고 했다가 네, 그래서 그렇게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질문이 김주리님의 처계 답변하실 수 있을 만큼 많으시면 돼요. 네. 저의 개인적인 계획이요. 저는 일단 히브리어를 시작한 만큼 끝장 보고 싶은 것은 확실하고요. 이게 뭐 한국어만큼은 못하더라도 좀, 네, 고급 수준까지 일단 끌어올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일할지는 저는 뭐 기회가 되면 일을 하고도 싶죠. 왜냐면 히브리어를 배우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전공도 또 국제관계 쪽이어서 한국 이스라엘 관계 그런 개선에도 조금이나마 네, 기여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더 히브리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네, 이스라엘에서 일할지는 나중에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좋네요. 질문이 계속 많네요. 계속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에 한국인은 얼마나 있었는지, 어느 나라 학생들이 많은지, 네, 한국인은 저 말고 한명더 있었는데, 네, 한명더 있었고, 이번에 온라인으로 들은 올판 과정에서도 한분 계셨어요. 그래서 총두분 계셨고, 다른 레벨, 아니면 같은 레벨인데 다른 반에도 몇명 계셨던 걸로 저는 알고요. 어느 나라 학생들이, 그거는 사실, 딱 한국과가 제일 많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2018년 여름에 갔을 때는, 미국인 2명, 영국 1명, 싱가포르 1명, 한국인 2명, 뭐, 그 다음에 독일, 폴란드, 러시아, 그리고 핀란드 1명 있었고, 영국, 말했나요? 한명 있었고, 네, 그렇게 유럽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딱한 명은 그 아랍계, 팔레스타인계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이파 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가 필요하니까 그 학생은 히브리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네, 왔던 학생이 한명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유럽 아니면 미국 쪽인 것 같습니다. 키부츠 경험을 물어보셨는데, 아, 네. 키부츠에서는 저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키부츠에 있었는데, 제가 맡은 메인 일은 사실 그 키부츠가 호텔을 운영했기 때문에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같이 일을 했어요. 호텔이 뷔페식이어서 제가 음식을 갖다 드리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치우고 또 테이블 세팅하고 그런 일을 했고, 또 다양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뭐 정원 가드닝 일을 한다거나, 호텔 하우스키핑 일을 한다거나, 뭐 청소를 한다거나,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남부 쪽이나 뭐 갈릴리 그쪽으로 가시면 대추 야자를 따거나 뭐 양계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러는 분들도 네, 많으시죠. 사실 대부분 그런 일을 하시는 게 통상적이고요. 제가 오히려 좀 예외였던 것 같고, 키부츠에서는 일을 하루에 한 8시간? 네, 보통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데이 오프가
쉬는 날이 일주일에 두번 있었기 때문에 그 이틀을 이용해서 저는 여행을 다녔습니다. 무조건 여행을 가서 가까운 곳부터 해서 먼 곳까지 버스 타고 뭐차 렌트해서 뭐 친구 빌려서 타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파 갔을 때좀 하이파에서만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최대한 많은 곳을 보고 찍고 네 그러고 다녔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더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아,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그리고 저 키부츠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침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아, 네. 네, 혹시 그러면은 여행지 말고 혹시 뭐 문화 관련된 곳이었던지 뭐 야드바심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뭐 전시장이라든지 혹시 그런 문화 관련된 어떤 생활도 좀 하셨는지 또 그런 곳에 기억 남는 곳이나 추천할 만한 곳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제가 하지는 못했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크네셋, 그런 의회라던가 대법원, 그런 데를 꼭, 투어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왜냐면 또 사전에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가이드 투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했지만 혹시 가신다면 그런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정부기관 한번 꼭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글쎄요 제가 뭐 공연장을 간다거나 그런 거는 저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관심이 없었어서 그런데 참석하지는 않았는데 길거리에도 그냥 뭐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알아보시면 대학교에서 정보를 또 보내주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영화 무비나잇이 있다 그러면 보내주고 뭐 이런 콘서트가 있다 하면 보내주고 네 그래서 그런 정보는 학교 측이나 아니면 그냥 친구들 다른 친구들도 또 문화생활 하는 친구들은 다 하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문화 경험 중에서. 저는 특히 어디를 딱히 간다기보다는 그냥 그 도시를 많이 좀 걸으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의 유적이고 역사적인 장소다 보니까 그냥 뭐, 네, 그런 전시회를 간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야외에서 좀 많이 돌아다니는 걸 선호했고, 박물관의 야드바셈이라던가 그런, 뭐, 글쎄요, 관심이 있으신 분야의 박물관을 가시는 거는 정말 추천드리죠. 왜냐면 이스라엘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테마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은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또 답변을 계속 기다릴게요. 혹시 참석자분들 중에 혹시 이런 하이파 올판 과정 또는 뭐 이스라엘에서 그런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든지 아니면은 Q&A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 김주리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답변 하나 더 기다리는 동안 아까 그 잠시 말씀하셨듯이 여름에도 한번 이렇게 울판 과정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히브리어를 어떻게 혹시 활용하고 계시는지 혹은 또 어떻게 배우시는지 뭐 앞으로 히브리어를 또 어떻게 또 사용할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런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은 히브리어를 이번에 여름에 온라인 수업 들은 친구들 중에 계속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몇명 있어서 그 친구들과 스터디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다못 끝낸 단원들이 있거든요. 일단 그 단원들부터 해서 일주일에 한 단원을 우리끼리 끝내는 걸로 이렇게 정해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1시간 정도 줌으로 만나서 문제도 풀고 아니면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새로운 단어 외운 거 가지고 뭐 서로 테스트를 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뭐 새로운 문장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스터디를 결성을 지금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현지에서 히브리어를 언제 다시 배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대학, 하이파 대학을 포함해서 그런 기관들이 온라인 수업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기회가 되면 지금은 시차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또 맞는 시간이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계속 히브리어를 할 생각이고 아무래도 언어를 사용을 안 하면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단어를 계속 복습한다거나 혼자서 이렇게 텍스트를 읽는다거나 그렇게 자주 언어에 노출을 시켜주시는 게 네,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선생님의 이메일이 또 있기 때문에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매일 물어볼 순 없겠지만 가끔 가다가 질문을 메일로 드리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 네,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현지에서 기회가 되면 네, 이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답변,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받고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들기 버튼 또는 Q&A 게시판을 통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처음에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시기로 한 계기가 이제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셨다고 하지만 지금 현대 히브리어를 배우시면서 느끼시는 뭐 이런 매력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히브리어만의 어떤 특징, 매력 뭐 이런 것? 저는 일단 히브리어 그 문자라고 할까요? 그게 우리가 흔히 배우는 영어, 그런 서양 알파벳이랑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정말 매력적이었고요. 일단 뭐 이상한 글씨체를 제가 쓰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발음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생소한 그런 소리를 내는 게 저는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좀더 이국적이고 그리고 사실 히브리어가 어려운 건 맞는데 선생님도 하시는 말씀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정말 인텐시브로 거기에만 몰두해서 배우면 6개월, 1년 정도 뒤에는 그래도 프리토킹이 가능하고 신문 읽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히브리어가 사실 그렇게까지 현대 히브리어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어가 좀더 들어가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히브리어는 마음만 먹으시면 그래도 1년 지나면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것이 또 하나의 메리트 가 되는 것 같고 또 히브리어를 한번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또 아랍어까지 하실 수가 있고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아랍어 하는 친구들이 보면 히브리어도 빨리 배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 중동 언어를 하나 하시면 다른 언어들도 그래도 조금은 쉽게 배우시지 않을까 하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혹시 뭐 히브리어를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또 이제 히브리어 울판 코스가 뭐 장기 과정도 있지만 단기 과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대사관에 저희 대사관에서도 김주로 선생님께 다녀오셨던 것처럼 단기 히브리 울판 코스를 장학금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언어에 관심, 히브리어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히브리어 하시고 싶어 하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고 세션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장학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울판 장학금을 감사하게 받아서 이스라엘 가게 됐는데, 사실 저는 안될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히브리어를 조금이라도 이미 기초 지식이 있는 분을 좀더 뽑으시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얼만큼 본인이 그 간절하게 원하는지 그게 좀 그런 마음이 중요하신 것
같고 저는 정말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제 그런 마음이 지원서에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쨌든 단기든 장기든 가셔서 사셔야 하니까 그냥 놀러 가시는 게 아니니까 한 달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정말 히브리어를 얼만큼 배우고 싶으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얼만큼 유학을 하고 싶으신지 그러한 열정이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또 찾아보시면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의외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사관 통해서도 혹은 학교를 통해서도 그냥 메일을 수시로 보내시고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현지에서는 못 배우겠구나 했는데 또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이 열려서 거기서도 장학금을 주시고 이런 네, 새로운 길들이 열렸기 때문에 결국은 얼만큼 자기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고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런 것이 행동으로 실천이 된다면 네, 유학할 수 있는 기회는 네,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예전에 그 저희 장학금 인터뷰할 때 김주일 선생님의 열정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히브리어 배우고 싶었는지 갑자기 제가 불현듯이 그 상황이 기억나서 네, 하여튼 이렇게 이 불금 저녁에 예,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그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또 이스라엘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 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준비해 주셨던 프레젠테이션 그 많은 사진들도 사실 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좋은 히브리어 잘 배우셨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든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기회에 또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